웃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백스테이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이퍼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이퍼 비디오를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자, 이 비디오도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던 비디오입니다. 오션맵입니다. 오비토가 속해 있는 크루인 오션맵의 사이퍼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오비토는 라인업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랩비엣 녹화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뭐 anyway, 여기에 이제 오션맵 나머지 멤버들의 사이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숙한 래퍼들이죠. 웨이비, 엑셀레이터 기우, 윌리스틱, 그리고 처음 보는 래퍼인데 워너 사워?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 다섯 명의 래퍼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사이퍼 영상을 안 본 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또 이렇게 각자 크루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퍼 비디오를 만들어서 딱 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오션맵은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크루이기 때문에 더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가사야 해석을 뭐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어떤 래퍼한테 느낌이 더 좋다,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맵의 사이퍼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런 후디랑 V런 티셔츠 입었네. 웨이비. 오, 맞아. 아, 이 래퍼 목소리 진짜 좋았지. 그냥 뭐 옷이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 에이셉맙의 음악적 영향을 좀 받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집단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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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아, 죽인다. 랩을 되게 시크하게 뱉네. 오, 오, 오. 기요. 오. 랩이 그냥 치타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다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윌리스틱. 오케이. 일단 옷을 각자 개성 있게 잘 입은 것 같아. 후. 딱 이
집단의 느낌이 있다. 되게 영하고 프레쉬한 거. 다 잘하는데? 솔직히 누가 인상적이라고 꼽기가 어려운데 뭔가 제일 돋보였던 거는 각자의 벌스들도 돋보였지만 이들의 어떤 자유분방하면서도 뭔가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보기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벌스1의 웨이비는 목소리부터가 사기였어요. 솔직하게 목소리가 사기니까 벌스가 좋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가장 개인적으로 스케프람이 좀 좋았던 래퍼들은 길하고 윌리스틱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런 리듬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사이퍼에 나오는 어떤 리듬 있잖아요. 예를 들면 A$AP Ferg의 Plain Jane 같은 비트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젊은 래퍼들이 뭔가 이렇게 턴업 하면서 자동차로 치면 이렇게 막 팍 치고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비트 있죠. 약간 질주 본능 일으키는 그런 비트들 있죠. 약간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비트를 워낙 좀 흥분되는 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래퍼들도 자신의 어떤 벌스들을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차분한 비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들 랩들이 다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쉬웠던 거는 오비토까지 여기에 있었으면은 정말 화룡점정으로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션맙이라는 이 집단이 굉장히 신선한 크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힙합을 보면 막 여러 크루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요. 뭐 랩비탈도 있고 뭐 오션맙도 있고 뭐 허슬랭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각자 집단들만의 또 색깔이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